안녕하세요. 뉴스 부동산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에 전원주택이 신축이 돼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둔내 아이스에서 2,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둔내 면소재지와 그 다음에 둔내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면적은 현재 대지, 도로 지분 합쳐서 141평 정도 되고요. 용도 지역은 기획관리 지역입니다. 너무 넓어도 부담스러운데요. 관리하기에요. 좁지도 않고 적당한 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평은 30평 정도 되고요. 주 구조는 경량철구조에 스타쿠 플렉스로 일벽이 되어 있고요. 지붕은 스페니쉬 기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이 약간 유럽풍으로 예쁘게 잘 빠진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거실창을 중심으로 현재 이쪽 방향이 정남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 예쁘게 경계진이내로 현수 하얀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원에는 현재 작은 텃밭과 소나무 몇 그루와 연산홍이 식재되어 있고요. 잔디가 식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 앞쪽에 데크가 현재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오일스텐이 칠해져 있고요. 면적은 8평 정도 됩니다. 이웃 경계지와는 이렇게 흰색 담장 펜스로 되어 있고요.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관 앞쪽이 둥근 아치형으로 유럽풍을 약간 닮은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흰색 톤에 밑에 단을 약간 어두운 색을 넣어서 안장감을 준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외 수전을 이렇게 뽑아 놓으셨는데요. 내부에서 이렇게 수전을 뽑아서 겨울에도 동파에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길에는 현재 디딤석, 현무암이 이렇게 널찍하게 배치를 하셨고요. 그 뒤쪽으로 시멘트로 포장된 곳에 주차장이 두 대 정도 될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뒤쪽으로, 주택 뒤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교량이 가능한 넓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마감이 프레시 미티타 히다치가 굉장히 말끔하게 잘 되어 있는 주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벽등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이렇게 잔디와 정원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텃밭도 이용할 수 있게 공간을 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주택에 드시는 음료수는 광역산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난방시설은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좌측으로 이렇게 신발장, 긴장 두 칸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문을 들어서면 주방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자형 상하부장이 있는 주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방과 거실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내부 구조는 방 두 개, 욕실 두 개, 거실 겸 주방 하나, 다용도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닥재는 강화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벽체는 우두 미숙 루바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천장 역시 루바로
전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의 나무향이 짙게 아주 가득하게 나네요. 예, 거실에서 보이는 전경이 되겠고요. 앞에 시야가 막히지 않아서 시원하게 조망이 잘 나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거실 창 방향이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구조가 시원시원하게 널찍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요. 방이 두 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널찍널찍하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도 역시 벽체와 천장이 누바로 되어 있고요. 현재 우드웨딩 미성 누바는 페인트 칠이나 기타 오일스테인이 발라져 있지 않고요. 친환경적으로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도 역시 식탁을 놓고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수납장이 가능한 두 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전도 빼놓으셨고요. 그 옆쪽에 손님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 화장실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큰 방이 있는데요. 이쪽 방 역시 광화마루에 우드, 루바 미승으로 이렇게 마감이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의 방은 역시 창을 크게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창호는 이중창 폐화 유리로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잘 되어 있는 시스템 창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에는 북방 의장이 두 칸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널찍한 북방 의장이 두 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작은 화장실 하나가 배치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화장실, 국방이장, 그 다음에 방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및 도로지분 합쳐서 141평, 용도지역은 개입관리 지역입니다. 건평은 30평, 주구조는 경량철구조에 외벽은 스타크플렉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붕은 스페니쉬 기아로 되어 있습니다.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게 관리에 부담이 없는 대지 면적에 예쁜 정원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텃밭도, 조그만 텃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 역시 5분 내에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유일학시설이 차량으로 7-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청년 그리고 주말주택이라든가 전원주택으로서 적합한 주택 매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